하노이 동다군의 한 카페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경치 좋은 카페지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큰 키에 상의탈의한 남성들이 앞치마만 두르고 서빙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 사진이 SNS에 퍼지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응옥마이씨, 옷안 입은 직원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협력업체랑 상담 갔는데 매우 부적절해요. 응우앤투엉씨, 여긴 카페지 바가 아닙니다. 비위생적이고 손님 음료에 땀이 들어가기 쉬워요. 반대 의견들 외에 일부, 특히 젊은 층은 열광했습니다. 황후엔씨, 대담한 서빙 같아요. 직원이 미남의 몸짱이고 사진도 찍어줘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가야지 하실 분들께 안타깝지만 3월 8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총 5개 매장 중 2매장 한정 이벤트였습니다.